안녕하세요. 주부자를 위한 손뜨개 전문 사이트 니트앤니트입니다. 오늘은 Y자 뜨는 방법을 배워볼 건데요. 먼저 기둥을 4개를 세워두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사슴코 4개를 짜줬고요. 기둥코 4개 밑에 받침코 하나, 그리고 밑에 사슴코 하나를 남겨두고, 그 다음 코가 첫 번째 코가 되겠는데요. 먼저 처음 Y자 뜨기 할 때는 실을 두번 감아서 첫 번째 코에 넣고 2단 긴뜨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리고 사슬 한 개를 떠준 상태에서 한길 긴뜨기를 해줄 건데요. 이때 바늘을 넣을 위치를 잘 보셔야 됩니다. 여기에서 방금 두길 긴뜨기 했던 기둥이 보이는데요. 밑에 부분 쪽에 보시면 고리가 마지막 부분에 하나, 두 개. 이 고리에 걸어주셔서 한길 긴뜨기를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주시면 Y자 모양이 이렇게 만들어지면서 Y자 뜨기가 완성되었습니다.